엄청 살 뻔할 수 있어요. 어떤 남자던 여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자, 문탑을 배워봅시다의 문탑입니다. 방원장이에요. 방원장, 나는 이번 게스트분을 너무 기다렸어. 정신과 원장님이신데 알코올 중독 전문이시고. 그러시구나. 방원장님 봤을 때 내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중독이라고 봐야죠. 너무 그렇게 또 크게 중독이라고 봐야죠. 즐기는 정도지 나는. 중독이에요. 그럼 예. 오늘 한번 물어볼 거야. 예. 이제 원장님 모시고. 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최영훈입니다. 멋있다. 그 정신과 전문이신데 예, 예. 그 알코올 중독 전문이셔. 저희 박 원장 같은 경우는 술을 안 해요. 저는 술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선생님이 봤을 적에 그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기준 있잖아요. 기준. 네.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 뭐 중독이 기준이 사실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딱 두 가지에 해당되는 중독입니다. 그 금단이 있어도 돼요. 금단. 끊으려고 했는데 어렵더라. 끊으려고 했더니 계속 찾게 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타는 게 재미도 없고. 두 번째, 내성입니다. 내성. 점점 양이 늘은 거예요. 처음에는 소주 한 잔 먹어도 알딸딸인데 나중에는 한 병을 먹어야 알딸딸하게 되고 그게 두 병, 세 병 되고. 그러니까 금단, 내성 두 가지가 해당되면 뭔지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네 나. 그럼 매일 먹는 건 어떤 거예요? 매일 먹는. 우리가 양이냐 횟수냐인데 사실은 중독에서는 양보다 횟수가 중요합니다. 가끔마다 폭탄 좀 먹는 것보다 저는 매일 반주로 술 먹어요. 그런 게 중독입니다. 혹시 또 혼자 드시나요? 아, 저 혼자 먹어요. 아, 그게 위험합니다. 또 그 모든 중독은 습관병인데 혼자 먹으면 더 습관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술하고 나 둘만 했으니까 서로가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냥 술과 그냥 나랑 친구. 친구가 되는 거야. 예, 친구. 아, 나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아,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먹었는데 아, 별로야. 항상 그건... 먹을 때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누구는 알코올 중독되고 누구는 알코올은 안 되지 않는데 그게 사실은 뇌에 관련된데요. 원래 중독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으세요. 또 그리고 술이 원래 알코올 중독 타고나거든요. 그 알코올을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네. 혹시 술을 드시나요? 그 질문 기다렸습니다. 저는 술 좀 하나 주세요. 소주 한 잔 주세요. 안전하게. 그 술에 대한 유전자가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술 한 잔으로 얼굴 빨개져서 저랑 비슷하시구나. 예,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못 먹는 거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뇌사진을 가져간대요. 이쪽에 안에 변형계라는 부분이 뇌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원래 우리가 이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살아온다 하는 거거든요. 네. 원시시대에 내가 하루 종일 상가들 헤매가지고 도트를 100개 땄을 때 너무나 쾌락이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그 행복감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산을 헤매서 도토리도 따고 나물도 채취하고 해서 우리 생활을 꾸려가는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술이라는 걸 발견해 된 거예요. 한 잔 마셨더니 동일한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무슨 혼자 드시면 안 되는 게 그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랑 몇 시간씩 얘기하고 또 찾아보고 어른들의 조언도 구해야 되는데 술을 한 잔 다 먹고 났더니 그만한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 말입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취미나 이런 걸 많이 가져야겠다. 취미인데 또 이게 또 각자가 고픈 게 있으세요. 관계지향적으로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밖에서 막 이게 여러 개씩 있다가도 집에 혼자 들어서 허전하면 그걸 못 견디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집안의 애완동물 반려견을 키우신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덜 외로우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쾌락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쾌락을.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영화를 보신다든가. 또 영화 보면 한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맥주 한잔 뭐 영화로 다른 거 해야 되고 또 술과 이게 연관돼 있으면 끊어야 돼요.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말아야겠네. 술과 연관된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이런 건요. 그 술을 많이 드시고 그냥 이렇게 자요. 집에서 이렇게. 네. 자다가 일어나서 오줌을 아무데나 싸요. 그 필름이 끊기는 건데요.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기면서 회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네. 회로가 각자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노산방뇨하시고 어떤 분들은 길에서 주무시고 그 제 환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음주운전을 10번 단속에 걸리셨어요. 처벌을 해서 징역 1년 살고 오셨어요. 그 징역 1년 살면서 내가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한다 수십 번 맹세했는데 출소하는 첫날에 친구들이 고생했다고 막 술을 사줬는데 정신 차려본데 친구 차를 또 몰고 있는 거예요. 또 걸렸어요. 그래서 환자가 치료가 들어가 이쪽으로 보냈는데 그분은 음주운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로가 형성됐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음주운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술 저도 버릇이 술 버릇이 돼요. 있어요. 어떤? 저는 술을 먹으면 만져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만져요. 저거 위험하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술 버릇이 그거를 좋아서 만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는 법학자인데 세상에 제일 큰 문제, 우리나라 성범죄거든요. 살인 강도가 더 큰 문제, 성범죄인데. 그 보면은 성범죄로 전자팔찌한 분들 재범 삼범하잖아요. 그분들 저희 보는데 그분들이 맨정신에는 여자를 돌로봐야지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술 한 잔을 알딸다면 또 자기들은 여자를 쫓아서 또 전자벨 찬 채로 또 재번 삼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술 버릇입니다, 사실은. 그런 회사에서 술 끊어야 됩니다. 한번 딱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이런 점 가능해. 예를 들면 문탑 선생님께서 막 옆에 친구를 더듬을 때 이런 전기 충격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데. 아, 전기 충격이 하나 사다 주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끊어야 돼요. 그럼 이제 해볼까요?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인가요? 위험한데. 내가 그렇게 해줘야겠구나. 내가 그냥 무릎 확 끼져버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게 너무 해로구나. 근데 그보다 가장 안전한 게 그냥 술을 끊으시는 게.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네. 무슨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가둬요? 철장에? 자, 저희는 뭐 강제 입원 아니고 자유를 받는데요. 외출을 안 하기로 서약으로 받습니다. 아, 알코올 중독 분들은 중독이 때 외출만 하면은 5분 만에도 술 드시고 오세요. 환자분들이 잠깐 너무 답답해서 밑에 편의점에서 담배 한 대 사오겠다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10분 안에 오세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편의점 주인이 막 너무 놀랐다고 뭐 떠는 거야. 여자분이 왜 그러니까 환자분이 내려오더니 소주 있어요. 소주 한 대 샀더니 탁 달그니까 10초만에 원샷하고 딱 올라가더니 입 닫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외출을 제한시킨다. 왜냐면 그걸 저희는 뭐라고 불리냐면 아름다운 구속, 자발적인 구속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람이 성인이면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한다지만 이 술이라는 거의 힘은 사람도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입원을 권해드리냐면 여기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서사시죠. 호머의 거기 난 주인공 오디세우스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왜 최고의 영웅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트로이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해협에 사이렌이라는 마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자기도 귀농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으면 자기도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배에 꽁꽁 묶어놓고 절대 풀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다가 눈이 확 돌아갔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부하되면서 묶이는 게 창피하지만 이 사이렌을 이길 수 없다고 알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묶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이라고 그래요. 자기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풀은 사이렌은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심한 최고 단계 되신 분들은 절대 의지로 끊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입원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좀 나를 말려달라 이거죠.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게? 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거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 국가에서 그게 또 되는구나. 네, 그래서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럼 예전과 요즘에 그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그? 뭐 차이점이 많은데요. 요즘에도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남성 알코올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대로 여성 알코올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주에는 여성들이 네.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이건 남녀 차별한 남녀의 차이인데요. 네. 여성 알코올 분들이 문제되는 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체중이 적고 또 알코올 분해소가 남자보다 훨씬 적어요. 똑같은 양을 마셔도 알코올 치면 여성분들은 빨리 오세요. 그럼 남자는 지금 알코올 그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독자들이 네, 조금씩 감소해요. 예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자들은 올라가고 네, 있고요. 그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도표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아직은 남자가 많습니다. 아, 남자가 많구나. 네. 그래도 아직은 네. 그렇구나. 네. 진짜 약간 문탑에 배워봅시다가 약간 아침 방송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아, 바뀌었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오늘 여기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좋은 프로에. 좋은 분들이랑 영광이었고 정말 문탑에 해오셔서 너무 좋은 프로 같습니다. 문탑에 해봅시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탑에 배워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자, 새해를 딱 새해.